그럼 이제 우리가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암호를. 여기 뭐 비밀번호 가지고 뭔가 연관이 안 돼 있을까? 포천 4? 그렇게 해서 또 뭐 번호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포천. 그럼 천까지 해야죠. 항상 전화가 있었어. 어? 아무튼. 어? 야, 영수증이 되게 많은데? 로또! 영수증하고 로또하고. 로또. 경재야, 포천이니까 4천 어때, 4천. 좀 아까 형 말씀 있었어요, 4천. 4천, 4000. 오! 4100. 여기다 4천에 한번 해볼게, 일단. 아니, 4900이냐. 4천. 아니. 그리고 아까 메일함에 제가 봤는데 로또가 당첨됐다고 와 있었거든요? 그러네! 그게 비밀번호인가 보다. 이거 봐. 진짜? 로또가 당첨됐다고. 최단 기간 최다 1등 배출 기념. 아니, 이건 당첨된 게 아니고 당첨될 거라고 이제 낚시 메일을 보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로또 할 때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누르거든. 그렇지. 그 좋아하는 번호가 지구. 예스. 그렇지. 겹쳐져 있나 보다, 겹쳐져 있네.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라 자동 말고. 맞아. 자동, 다 자동이에요. 다 자동이야? 어? 이거 뭐 이상한데? 이거 바코드? 여기도 이상하다. 어? 바코드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응? 바코드 밑에. 어? 뭐 써있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 그냥 이게 다 또 그지? 밖에 여기도 바코드 있고 이렇게. 뭐라 써있는 거 같지 않아요? 잠깐만. 그지? 바코드. 나눔. 보지마.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해. 저번에 우리 팔찌처럼. 바코드가 이렇게 또. 자, 봅니다. 자, 빨간불. 후에 일단 멈춤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7553라고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영어로 뭐 써있는 거 같아? 7? 7? 야, 번호 써있어! 번호 써있어! 번호 써있어! 뭐 써있는 거 같아? 영어로. 보여? 매직아 같이 보이나? 한 글자씩 선이 있어, 중간에. 그지? 그냥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이거 관련 있는 것 같아. 같아요. 근데 이게 로또에 여기 바코드에 비밀번호가 만든다? 어렵죠. 원래 있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맞아요. 여기 써있네. 시큐리티 카드가 있네. 시큐리티 카드가 있네. 찾았어. 뭐야? 키워 발견했어. 헐? 이거 뭐야? 시큐리티 카드. 뭐야? 키워 발견했어. 헐? 이거 뭐야? 번호가 써있어, 여기. 와, 뭐야 너. 뭐야?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보안 카드. 예를 들어서 지금 써 있는 게 1부터 30까지 써 있는데 1에는 KG, 2에는 IG, 3에는 CY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당 두 개의 글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오지구. 오지가 또 있긴 있어요. 16이 오지야. 그러면 혹시 오지구를 찾아보자. 오지구를. 오지구? 나무가 이게. 그치, 이 암호가 번호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번호가 아닐 수도 있어. 구면은 KO나 G5여야 되니까. 그럼 KO에 또 그냥 5는 없나, 하나만? 19. 오지가 16. 잠깐만, 19, 5J. 그리고 02는 G6가 IG. 그리고 10은 UM. 뭐 하는 거예요? 이 날짜가 있길래. 15는 그러네. AN. 그러네. 8명이 번호로 딱딱딱딱딱딱 돼 있더라고. 근데 누가 봐도 날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짜인가 보다 보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보안표를 봤더니 숫자의 알파벳이 두 개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혹시나 이거 아닐까? 와, 깜짝 놀랐네. 이걸 한 거니까. 와, 됐다.